보도뉴스 주간 베스트 3. 이번 주 보도뉴스 베스트 3에서는 남북평화 관련 보도로 꾸며집니다. 이리 오너라. 실수할수록 더욱 재밌는 리얼 공무원 리포팅의 향연. 출두 저작거리 민달팽이 민병호, 닭볕을 조동범 주무관이 출연합니다. 스피디한 진행, 지자체 B급 뉴스의 최고봉 김성 경기 뉴스쇼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피디한 진행의 B급 뉴스의 최고봉 태평 꿀성대 박원사입니다. 아메오사 축구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양파를 사과보다도 더 맛있게 씹어먹는 남자 기억나시죠? 보도뉴스 주간 베스트 3의 유진상 주무관입니다. 스피디한 진행 김성 경기 뉴스쇼. 네, 양파맨 저 시작했다고요. 아, 네. 유진성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저 양파 아주 사과처럼 아주 아작아작 씹어먹는 모습, 네, 방송에 나왔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우셨어요. 그 양파가 껍질이 많다 보니까, 네네, 이 소리적인 느낌에서는 사과보다 오히려 이게 사각사각도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자, 보도뉴스 주간 베스트 3. 자, 오늘도 스피디하게 진행해보죠. 베스트 3는요? 네. 네, 경기도 한반도 평화 생태 생물 보존 지역 포럼 30일 개최한다. 이 내용인데요. 네. 이게 남북 공동 포럼 이제 앞으로 이제 할 거예요. 하려고 이제 계획 중에 있어요. 그 연천 지역이 유네스코 그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등재됐는데, 네, 이걸 어떻게 공동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이제 자리가 열리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자, 2위는요? 2위는 그 경기도하고 북측 대표단이 그 필리핀에서 8개월 만에 제외합니다. 아, 필리핀에서요? 이게 뭐 딱히 뭐 경기도하고 이게 북측, 북한 대표단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게 아시아 태평양 그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입니다. 아, 여기에 이제 경기도가 대회 참여하는 건데, 아, 예, 이 두 곳 외에 필리핀, 일본, 중국, 호주, 태국 등 그 동아시아 이 아시아의 10개국이 이제 함께 참여하는 거죠. 아하. 예. 기대를 해볼 만한 거는 이게 이제 지난 2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결렬되고 나서 이렇게 남북이 교착 관계가 있는데 이제 그걸 좀 해결을 어느 물꼬가 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걸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저기 국제사회에서 특히 한일 관계, 그다음에 남북 관계 관련된 그 현안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또 일본 관련돼서 그 보복, 경제보복 관련해서. 네. 경제보복 맞죠? 무역보복인가요? 뭐, 무역경제? 네, 무역경제보복. 무역경제보복. 네. 1위도 연계돼서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반도의 신경제 평화 중심. 이걸 경기 북부에 조성한다. 사실 경기 북부에 개발할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 한반도의 딱 중앙이잖아요. 그 통일을 대비하는 거죠. 어떤 기반 조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경기 북부의 개발을 위해서 25개 사업에 그 28조를 투자합니다. 네. 그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네, 이제 딱 그 한반도, 네, 신경제 중심, 그리고 저 평화협력선도. 아, 이건 그냥 빼고 거기서 끝내죠. 아니, 누구 마음대로 갑자기 끝내요.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말, 네, 저기 남북 평화 관련돼서 오늘 쭉 준비를 하셨네요. 아, 그렇죠. 일부러 노리신 거예요? 아니면, 네, 아무래도 지금 도의 정책 기조가 어떤 이런 평화, 그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금 포커스를 맞춰가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갈 곳은 이제 평화 통일 뭐 이런 거지만은 어쨌든 기반 조성, 그런 거죠. 서포트.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죠. 예, 심장. 실제로 중심이고 심장이 돼가는 것 같고요. 네. 미래의 경기도 계속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주간 보드뉴스 베스트 3의 양파를 좋아하는 남자, 네, 유진상 주무관이었습니다. 스피디한 진행 김성 경기 뉴스쇼. 아마추어라서 더욱 재밌는, 틀릴수록 더욱 재밌는 시간, 출두 저작거리 시간입니다. IT 산업 메카인 경기도 판교에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들어섭니다. 부지 선정에 출사표를 던졌던 부천과 안산 등 네 곳 중에 전문가 심사 점수가 가장 높았던 성남이 최종 결정된 건데요. 오는 2022년 문을 엽니다. 보도에 도청에서 민접하게 가장 일 잘하는 민달팽이 민병호 주무관입니다. 22일 오늘 경기도가 e스포츠 전용 경기장 대상지로 성남 판교를 최종 낙점했습니다.
올 초부터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에 들어갔던 돈은 사업 유치에 참여한 성남과 부천, 안산, 용인 네 곳 중에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했습니다. 총 사업비 296억 원으로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8,500m 제곱 규모의 자막이 400석의 주 경기장과 50석의 보조 경기장, PC방, 스튜디오 등 e스포츠와 관련된 문화 공간 등이 자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지인 성남 삼평동 일대는 대형 게임 업체인 넥슨과 네오위즈 등 판교 테크노밸리 중에서도 IT 기업 밀집 지역으로 통합니다. 돈은 e스포츠 대회와 축제는 물론이고 선수 지원 등 관련 인재 육성에도 경기장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2년에 문을 엽니다. 경기장 조성으로 620억 원의 생산 유발과 3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돈은 내다봤습니다. 태평꿀성대 소식꾼 민병호입니다. 네, 민병호 중원님 요즘에 이 리포팅을 할 때 바쁘니까 그냥 시작하기 바로 30초 전에만 불러달라 이러면서 요즘 리허설도 안 하고 계세요? 오해십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이제 프롬포트가 저기 잘못 올라가고 뭐 속도가 어떻고 뭐 이런 것까지 지적을 합니까 이제? 네? 프롬포트가 뭡니까? 저는 외워서 했습니다. 게임 좋아하세요? 게임? 한때 스타크래프트 용인 임요환으로 불렸습니다. 용인의 임요환? 네. 진짜? 네. 한번 PC방 한번 가시죠. 지금까지 도청에서 민첩하게 일자라기로 소문난 민달팽이 민병호 주무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 날씨 많이 더우시죠? 더운 날 시원한 냉면과 콩국수 즐겨 드실 텐데요. 영업신고나 품질검사도 없이 이런 여름철에 인기 음식을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단속망에 걸려들었습니다. 보도에 경기도청 귀여운 닭볕을 조동범 주무관입니다. 콩국수 등을 파는 한 식당. 정상적인 음식점으로 보이지만 사실 영업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의 식당 형태로 보이거든요. 천막으로 된 창고 안엔 냉면 육수가 한가득. 역시 등록이 안 된 곳입니다. 상원 보관하고 계시는 이 가설 건축물은 영업장 면적에 안 들어가 있다고요. 네. 중국산 고춧가루를 쓰면서 매장에 걸린 원산지 표시에는 버젓이 국내산으로 속여 영업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산 쓰시는데 국내산만 표기해 놓으셨네. 경기도가 여름철 즐겨 먹는 식품업소 50여 곳을 단속해 영업허가 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6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에 매달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1년 6개월 동안이나 건너뛰고 장사한 곳도 있습니다. 도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된 업체는 형사처벌하고 비슷한 수법의 다른 불량업소에 대한 확대 수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태평꿀성대 소식꾼 조동범입니다. 조동범 주관님. 네. 네. 먹을 걸로 장난치는 사람. 진짜 다른 것보다도 그거는 진짜 나쁜 짓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먹는 음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고 네. 어떤 그런 정성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것인데 원산지나 품질을 속여서 부당 이익을 받았다는 게 저희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니까 저희가 이번 기회에 좀 바로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맞습니다. 아, 이제 구구절절 옳은 말씀만 하시네. 그럼 끝으로 오랜만에 휴가 갔다 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거 어떠셨어요, 휴가? 저희 제 와이프가 12월 출산을 앞두고 태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우리 태평꿀성대 고정 우리 출연자시잖아요. 예, 예. 자, 우리 다 같이 건강한 출산하시라고 다 같이 박수 한번 주시죠. 아, 고맙습니다. 네.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의 귀여운 닭볕을 조동범 주무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특명을 받은 신암행어사인 경기도 시민감사관 68명이 출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성과 실무 경력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들이 경기도정 감사에 나서게 됐는데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민선 7기 도민과의 약속, 경기도가 더욱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뭐 이런 말씀 좀 그렇긴 한데 이 암행어사 하면 또 여기 있는 박어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박어사는 태평쿨성들을 통해서 공정한 재미와 정보인지 아닌지 잘 감수해서 핵심만을 뽑아 전달해 드린다는 여러분들께 유쾌한 암행어사가 되겠다는 약속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평 꿀성대 박어사였습니다.
네. 톡톡톡톡톡 구독! 알림 신청! 좋아요까지! 도민 여러분!